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라늄 광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시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라늄 광산이 있는데요. 우라늄 광산은 도시가 30성이 되기 전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비활성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도시가 C30, 즉 30성에 도달하게 되면 이 우라늄 광산은 활성화 되게 돼 있는데요. 그냥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막대한 자원을 지불하고, 제 기억에는 아마 30에서 31레벨 가는 것보다 더 막대한 자원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원을 지불하고 우라늄 광산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냥 우라늄 광산을 C30이 되었다고 오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세계가 어느 정도 이상의 발전도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인 즉슨 C30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상이 되어야 이 우라늄 광산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원을 지불한다 해도 이 우라늄 광산은 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라늄 광산을 막대한 자원을 지불하고 세계의 발전도도 만족이 돼서 오픈을 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라늄 광산은 오픈이 됩니다. 우라늄 광산은 크게 표층 채굴과 심층 채굴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표층 채굴은 시간당 25 우라늄을 채굴할 수 있고 최대 10시간의 우라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한번 눌러주는 주기가 최대 10시간이 넘으면 저장 250 이상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심층 채굴 버튼을 눌러서 심층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4개의 우라늄 광산이 보이실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이 우라늄 광산을 오픈하게 되면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 개의 우라늄 광산이 오픈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의 우라늄 광산에는 여러분께서 속한 세계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세계, 보통 뭐 5개, 4개 뭐 이 정도의 세계가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라늄 광산은 가장 위쪽에 있는 우라늄 광산이 가장 높은 채굴량을 자랑하게 되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우라늄 광산은 가장 시간당 낮은 채굴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우라늄 광산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맨 위에서부터 가장 아래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크게는 우라늄 광산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위에는 우라늄에서도 레벨 1 자리,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레벨 2, 레벨 3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리의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35 우라늄을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39, 이런 식으로 레벨 4는 더 높은, 레벨 5는 또 더 높은 이런 우라늄 시간당 채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친구들일수록 가장 위에 있는 광산, 그리고 그 광산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자리를 차지해서 채굴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당 62를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가장 심층부, 가장 낮은 곳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당 80,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의 경우는 시간당 80을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광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개 이상의 세계가 모여서 함께 채굴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우라늄을 뺏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좋은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약탈과 점령이라는 메뉴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약탈을 눌러서 약탈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채굴했던 우라늄의 일부를 뺏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점령을 눌러서 점령을 하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전쟁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 군대를 출발시켜서 상대방의 자리를 뺏을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상대방의 자리를 뺏으면서 상대방이 채굴했던 일정 부분의 우라늄을 이렇게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 약탈과 점령은 우라늄 광산은 하루에 총 7번까지 약탈과 점령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 처음 한 번과 그 다음, 그러니까 두 번은 무료고 그 다음부터 100원, 100골드, 150골드, 200골드, 300골드, 500골드 이런 식으로 골드를 이용해서 최대 7번까지 약탈과 점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라늄을 모아서 여러분은 C30 이상의 모든 건물에는 필수 레벨업 할 때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30 이상 올리고 싶으면 모든 건물에는 일정량의 우라늄이 필요하고, 실제로 C 한 32-33 이상 넘어가면 이런 자원이 필요하기보다는 우라늄이 모자라서 레벨업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자원이 쌓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나중에는 우라늄이 모자라서 쉽게 레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그럼 오늘은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